설라시대 태양광 발전소는 전체 46만 평 부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로서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저희 태양광 발전소는 자연과 환경을 생각을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건립된 발전소다 보니까 가능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가능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태양광 발전소들의 관리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발전소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발전소가 너무 넓은 나머지 패널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헬기 등의 너무나 값비싼 도구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 불량 패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람 또는 배터리 드론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 만든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활용한 경우 배터리 드론 대비 약 4배의 비행시간이 길어 한 번의 촬영으로 많은 열화상 이미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촬영된 열화상 이미지를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서 불량 패널의 검출을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태양광 패널 점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취득한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 바로 리포트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간편한 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맵핑이라는 기술과 이미지 분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설정된 미션을 주고 지그재그로 드론이 촬영을 하면은 그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엮는 과정을 겪고요. 그 엮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불량 패널이 있는 어레이를 탐지를 하고 그 해당 어레이를 확대를 해서 어떤 패널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패널 고장 유형에 따라서 간단한 이물질이 묻어있는 수준일 수도 있고 혹은 패널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관리자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재빠르게 해당 패널로 가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발전소만한 대규모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작은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열화상 카메라를 접목을 한 수소 드론이라면 최대 2시간을 비행으로 사람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효율을 아끼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훨씬 더 편리한 방법으로 패널을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